이번에야말로 이 민생에는 관심도 없는 무능한 정권! 우리 4월 10일에 반드시 심판합시다! 기호!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생에서 유능한 정당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영혜인 너무 잘하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더불어민주연합 6번 후보시죠? 네. 네 6번 용혜인 후보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이라는 제 수식어 그리 틀린 표현은 아니죠? 아, 네. 제가 바쁘긴 한데 제일 바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열심히 선거운동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무지하게 바쁜 건 맞죠? 네. 홍길동처럼 진짜 뭐 전국을 다니시면서 네,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네. 최대한 좀 많은 일정을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맞습니다. 거의 초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특히 이재명 대표님은 정말 바쁜 일정 소화하시고 또 사이사이에 재판도 그렇죠. 하시니까 예. 아마 더 좀 정신없이 바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주연합 후보님들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활동하시는 거 보고 좀 그 뿌듯하다거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용혜인 의원님은 가장 성공한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근데 성공이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청년 정치인 정도면 틀리지 않는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한다고 할까요? 이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신 과정이 대단히 특이한 경로를 밟아오셨고 그다음에 대단히 특별한 노력을 들여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알기로는 한진중공업 김준숙 의원 연동서 그때부터 관심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관심 가지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또 저의 활동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사실 이렇게 작은 정당에 딱 한 명 있는 의원에게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진심을 다해 일하면 국민들께서는 꼭 그만큼의 진심을 들려주시는구나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깨지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언론을 통해서만 고등학생 때까지 대학에 들어와서도 세상을 접하다가 한진중공업 크레인 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보면서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알던 세상이 와장창 깨지는 느낌을 받았고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좀 배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때 이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처음 가봤어요. 제가 부산에 처음 갔던 게 희망버스였는데 그 한진중공업 공장 안에서 이 음료가 든 캔을 던지는 농협 부사대를 보면서 참 같은 장면을 보고도 인간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회사의 이해관계에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일을 좀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것이 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대학교 다니실 때였던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 때 멈춰 있으라 였나요? 가만히 있으라. 네. 가만히 있으라 시위를 기획하셔서 그걸 시위라고 해도 되나요? 그걸 네, 침묵행진을 했습니다. 침묵행진 네. 기획하셔서 그때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회 문제에 깊이 활동하게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10주년, 사실 10주년 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도 해결됐다, 다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이미 또 더 그만큼 끔찍한 이태원 참사를 겪었죠. 그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때도 맹활약을 하셨는데, 맹활약을 하셨다고 칭찬을 주고 받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이런 사회적 참사가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참사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자괴심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도 그런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이 되신 다음에도 그런 참사를 겪으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걸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을지, 그런 점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나기 직전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중이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23살이었으니까, 네. 아니다, 25살이었네요. 그러니까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막 고민하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때에 세월호 참사를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침묵행진을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사회운동을 하겠다라는, 평생 사회운동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는데, 네. 세월호 참사를 보고 그 사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돈이 제일 중요한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이 사회에 이런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끝내고 나면 또 다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쭉 사회운동을 하면서 이제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된 것인데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도 전반기에는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었고, 후반기에는 제가 원하던 상임위는 아니지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이 됐어요. 네. 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첫 번째 국정감사를 마치고 국정감사 끝난 바로 그 다음날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약간 패닉 상태가 돼서 뉴스를 보는 게 너무 힘든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바로 행안위 현안질의하고 국정조사 이제 주장하고 들어가게 되면서 쭉 지금까지 관련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보수 정권이 뭐가 다르냐, 사실 뭐 이전 민주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제도들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가 우리 사회를 대할 때에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느냐에서의 차이가 이런 참사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이유이지 않을까. 사실은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조금만 더 발빠르게 대응하면, 조금만 더 미리 대응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년 이제 할로윈 때 경찰 병력을 배치했었고,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냈던 게 용산구청은 이미 해밀턴 호텔 앞에 인파가 그렇게 많이 몰려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119에서 처음, 소방에서 처음 상황을 전파할 때 용산구청 당직실에서 아, 네, 해밀턴 호텔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할 만큼 그 공간이 위험한 공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지, 벽보대로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무엇에 놓느냐, 이것이 가장 그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돈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아주 당연한 상식을 우리 사회 운영, 그리고 정부 운영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으로 만들어내는 것조차도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실 때 또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이를 안고 발표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이 키우는 게 국회의원도 이렇게 어렵구나. 사실 국회의원이니까 더 어렵죠, 그죠? 더 바쁘니까. 네, 뭐 모든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해요. 그 제가 지금 선거 기간에 저희 친정 엄마가 평일에는 서울에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고 주말에는 친정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봐주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죄인의 마음이에요. 아기 지금 저희 아기는 저를 못 본 지 한 일주일 가까이 돼가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부터 또 선거 끝나는 날까지 못 볼 텐데,
아기한테도 너무 미안하죠. 네. 뭐 어린이집에서 뭐 해달라는 것들도 전혀 신경을 못 써주고 준비물 같은 것도 네. 못 챙겨줘서 자꾸 키즈노트에 알림이 뜨고 고생하는 친정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제가 없을 때 독박육아 해야 되는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늘 어떤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워킹맘, 워킹데디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로 집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유아 기본소득을 기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기본소득당이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는 기본소득당으로 지난 이번 21대 국회에 진출하셔서 기본소득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폭넓은 활동을 하시면서 기본소득을 그렇게 뭐 되게 어떤 저희 진보 정치 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지 아니면 딴 건 난 몰라 챙겨가서 난 이게 중요해 이렇게 마시는데 오히려 이제 폭넓은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기본소득 의지를 놓치진 않으셨겠죠. 근데 기본소득은 당장 뭐 이렇게 시행 뭐 월 100만 원씩 50만 원씩 시행한다기보다 이해를 넓혀나가고 동의를 구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효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동의를 더 넓혀나가는 그런 빌드업 과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혜인 의원께서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21대 국회에서 어떤 진전이 있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하고 21대 국회에 들어가시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망과 회고와 평가와 전망 또 과제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모습으로 많이 기억해 주시는데 네, 그렇죠. 예. 사실 제 본업은 기본소득이고요. 예.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 활동,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언론 환경 속에서 정책과 대안에 대한 얘기들은 좀 뒤로 밀리다 보니 충분히 좀 국민들한테 가 닿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아쉬운 평가와 반성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음으로써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서 집권여당의 후보가 기본소득을 공약하게 되는 사회적 변화 흐름도 있었고요.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여러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들을 발의해서 입법적 논의의 어떤 기틀을 다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기본소득에만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쭉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이라는 것이 워낙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이게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 경쟁이라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부터 일단 막아야 하는 상황들이 그렇죠. 좀 많이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좀 절망스럽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는 것과 동시에 이번 총선 승리와 함께 다음번 대선까지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도 가능하다라는 마음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정권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 기본소득 정부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했던 것처럼 기본소득의 입법적 논의의 기틀도 많이 다지고 또 300명 국회의원 중에 151명의 동의를 받아야 법안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에 동의하는 동료 의원님들도 많이 모아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다음번 대선에서의 진보적 정권교체, 기본소득 대한민국에 동의하는 기본소득 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22대 국회에서의 또 중요한 과제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 끝난 뒤에 대선 끝나고 바로 또 지방선거 있었는데 그때 끝나고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일 때 우상호 비대위에서 새로 고침 위원회를 그 당시 네. 중에 혁신위원회죠. 활동을 했는데 보고서를 냈는데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줬으면 하는 공약을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3천 명 패널 조사인데 1위가
기본소득, 기본금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은 대선 때 그걸 막 순기 급급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기본소득을 1위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 주기를 원하는 공약을 꼽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뭐 전반적인 동의를 구했다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이해는 확산되어 있고 동의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동의를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기본사회위원회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자문위원장으로 네. 자문위원장, 있습니다. 자문위원장, 네.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아주 구체적인 단순히 뭐 세금 올려서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 같은 것도 연구를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보시면 단순히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얘기하면 당장 재원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세금 많이 걷어서 나누는 것 이상의 어떤 실천적인 방안이나 22대 국회에서 좀 더 진전해야 될 그런 방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할 때 당연히 재정을 투여하는 방식도 병행이 되어야겠지만 제가 최근에 좀 집중하고 있고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하고 싶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꼽아라라고 하면 꼽고 싶은 게 바로 햇빛바람연금인데요. 예.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보통 말씀드리면 세금을 걷어서 나눠준다라고만 그러니까요. 생각하시는데 조금의 접근 방식을 바꾼 겁니다. 예. 정부가 재정을 가지고 지금의 시대의 변화에 맞게 대한민국 경제가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고요. 물론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 엄청나게 삭감하고 시대와 정확하게 거꾸로 가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과 기술 혁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부가 공공투자를 대대적으로 하면 이 투자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의 일부를 국민들과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주주들이 배당받는 것처럼 국민들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사실 대한민국 수출의 40%가 급감한다는 KDI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대적 과제인데 시대적 과제를 정부가 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국민들과 함께 배당으로 나눔으로써 불평등도 해소하고 국민 민생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재생에너지 전환도 해내는 이 일석삼조의 어떤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연합정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연합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생각을 이재명 대표도 많이 이야기하셨고 저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연합정치를 함으로써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합의한 정책 방향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이 햇빛바람연금이라는 것을 추동할 수 있는 추진력을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하고 담보한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연합정치라는 것이 22대 국회에서 분명히 정치의 어떤 변화, 혁신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이 연합정치가 크게 승리하는 것이 한국 정치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쭤보려고 준비했던 질문의 답을 미리 다 하셨는데 네. 연합정치가 왜 중요한가, 그다음 더불어민주연합이 큰 승리를 거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쭤보려는데 그게 지금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햇빛연금, 바람연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신한군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네. 민주당 내에서도 별로 잘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당이라는 이 연합정치를 통해서 이제 투입이 되고 이제 도미로 굳혀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병립형 연동형 논의가 있을 때부터 연합정치 이 새진보연합 그 추진을 통해서 이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21대 국회를 해오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때문에 오히려 이 두 거대 양당의 투쟁 이 재산주대가 좁아지고 두 거대 양당으로만 흡입되는 모든 이슈와 역량이 그런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합정치라는 것이 21대 국회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조건을 말해서 하셨다고 보고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다당제냐 양당제냐는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국민들의 투표의 결과가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무엇이냐를 고민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군다나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다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촛불 개혁의 성과인 정치 개혁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21대 국회에서 이제 선거 임박해서 정치 개혁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들이 심하게 맞물려서 뭔가 진전이 되게 굉장히 어려운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다음 선거가 임박하기 전에 미리미리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화두는 결선투표제입니다. 네. 제 마음 같아서는 기초자치단체장까지 결선투표를 바로 지방선거에서부터 진행을 하면 좋겠으나,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만이라도 추진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것이 개헌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헌과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또 다수 연구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결선투표제가 마련이 되어야 50%도 안 되는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이렇게 온 나라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이런 어떤 모습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연대하고 연합하면서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연합정치의 틀거리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선투표제가 있다면 예를 들면 소수 정당 후보도 스스럼 없이 출마할 수가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넓혀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출마도 하고 출마한 이후에 어떤 연합이라는 거지. 첫 번째 선거를 끝내고 어떤 연합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정책을 주고받고. 예. 합의해내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실제로 이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이런 어떤 좋은 정치의 모습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죠. 네. 그거 관련해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진행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용혜인 의원께서 비례대표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례대표를 두 번 할 거냐는 비판도 있어 왔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준비가 되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뭐 사실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네. 기회가 될 때마다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구정 때만 해도 설 때만 해도 제3지대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거다라는 전망들이 다수였는데, 설 지나고 그것이 쏙 들어갔어요. 네. 지금은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비전 없고 대책 없는, 대안 없는 양비론이 국민들한테 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연합 정치를 추동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이번 총선에서의 과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저의 총선에서의 가장 큰 목표였고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지역구 출마 좀 하고 싶었고, 지역구 출마를 실제로 이렇게 고민했던 지역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력을 좀 확인했었고, 어느 정도 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한 지역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연합 정치를 구성하는 것을 다 마치고 나서 저의 지역구 선거 준비를 하겠다. 왜냐하면 저희는 의석이 하나 있는 작은 정당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제 지역구 선거 준비만 하면 이 연합정치에서 힘이 빠지게 된다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선거, 제 개인의 선거는 좀 미뤄두고 일단 이것을 먼저 구성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2월 5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광주 5.18 국립묘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결단을 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로 쭉 진행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도 진행하고 지역구 선거도 준비하려고 실무적으로 뭐 사무실도 알아보고 하면서, 그 시기가
민주당 내에 여러 중진 의원들이 막 공천과 뭐 하위 20%에 반발해서 막 탈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럴 때 제가 지역구에 또 출마를 해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치르게 되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민주 진보 진영의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울산 북구의 그 단일화 관련된 논란을 보면서 저의 지역구 출마가 또 그런 갈등의 불씨가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주변에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민주당의 선배 의원님들한테 좀 조언을 구했는데, 우리가 연합정치를 처음 이야기할 때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연합정치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번에는 자네가 좀 욕을 먹더라도 비례를 출마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조언들을 좀 해주셨고, 저도 그것이 전체 구도를 봤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출마해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사실 민주당 후보도 충분히 그 경쟁력이 있는 지역일 텐데 비례를 출마하는 게 어떻냐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당내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례로 출마하고 싶다고 해서 당에서 그렇게 출마하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새진보연합은 사실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시민사회가 함께 만든 연합체입니다. 그랬을 때 기본소득당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는 한 명이었고요. 단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도 어떤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서 새롭게 의정활동을 해볼 것이냐, 아니면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의정활동의 성과들을 가지고 이 기반 속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라고 하는 좀 더 큰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활동들을 해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다고 제가 전해 들었고, 그 고민들 속에서 저희 당원들께서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4년의 성과와 좀 더 확장된 정치력으로 진보적 정권 교체까지 움직여보자라는 결정을 해주신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저 스스로도 여러 비판과 이견들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 어떤 고민의 이유와 고민의 시간 끝에 결정한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래도 좀 지역구 도전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제는 이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만들어낸 다음에 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쓰임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출마를, 지역구 도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제가 보기엔 비판이라기보다 이제 용혜인 의원 같은 인재가 지역구, 튼튼한 지역구 기반, 지역 기반을 가진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작년 10월 국정감사 마치고 제가 11월, 12월, 1월까지 한 26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의정보고회를 했는데요. 그 의정보고회에 와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비례 출마를 하는 것이 좋겠다, 재선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지역구에 출마해서 안 되더라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사실 제가 이제 결정이 좀 늦어지게 됐던 것도 이 두 가지 말씀 모두가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고민이 길어졌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 선거 국면에서 연합 정치 실현에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판단 옳았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와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완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혜인 의원이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있고 없고 차이가 사실 현실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가요? 옳은 판단이지 않았나 싶고요. 중요한 말씀 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용혜인 의원을 좋아하고, 또 아까 말씀 중에도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모습을 기본소득 활동보다 더 많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속 시원한 워딩이랄까, 그러니까 정곡을 찌르는 어떤 지적이라든가 순발력 있는 반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훈련으로 가능한 것인가? 단지 많이 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즉시 딱 그때 필요한, 제가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때 필요한 사례라든가 뭐 근거라든가 논리라든가 이거를 거의 뭐 적절하게 딱 해주시는데 이게 훈련으로 가능하신 것인가?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은 철학이 필요한 것인가? 스스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제가 타고났다기보다는 사실 국회에도 의정활동 정말 내실 있게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내가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가 분명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저도 항상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이제 국회에서 다른 의원님들 보면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구나라고 배웠던 것이기도 합니다. 좀 제가 이제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의 윤석열 정부에 답답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 지점들을 최대한 명확하게 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이렇게 시원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항상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의원실에서 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를 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대안까지를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되어야 한다. 네. 그래야 그냥 비판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소수 정당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고 한 3년 정도, 2년, 3년 정도를 하니 국민들께서도 그거를 알아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대안을 준비하려는 노력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준비나 뭐 이런 인터뷰 준비나 이런 게 늘 엄청 오래 걸려요. 그냥 비판하고 끝이 아니라 뭐 하다못해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나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늘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덜 자극적이고 좀 재미없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리고 또 말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미없지도 않고 말이 길지도 않습니다. 그게 본령의 특징이죠. 예. 말이 좀 길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어떤 지적이나 발언 이런 것들이 뭐 타고난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준비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희 보좌진들이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가능한 반론들을 다 정리하고 거기에 대한 재반론을 다 준비해야 되니까 항상 시간이 뭐 제 할 말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두 배, 세 배 이상 걸리게 되고 근데 또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할지를 고민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또다시 대안을 준비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은 반론, 재반론 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우리 저 유권자들 또 시민들이 용해인 의원의 말씀을 들을 때는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쁜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아직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이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더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이 더 많이 선택받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열린공감TV 시청자들이나 지지자들 또 유권자들께 마지막 좀 남기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의 30명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후보들을 만나면서 아 이런 전문가들이 숨어 있었구나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근데 비례대표 선거다 보니 후보자 개개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전달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를 앞두고 어떤 후보들이 전문성이 있고 국회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랑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들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윤석열 정권 심판 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제1당이
비례선거에서도 압승을 하고 제1당이 굳건해야 이 정권 심판이라는 것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례에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1당을 차지하지 못하고 국민의 미래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거봐라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의 심판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두 번째는 22대 국회가 개혁국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 연합정치의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이 현장 전문가 후보로 꽉 채운 더불어민주연합이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드는 데에도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총선 이후에 총선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진보적 정권교체까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이 연합정치, 한국 정치사상 처음 시도되는 연합정치가 크게 승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대파색 투표용지 맨 윗칸에 있습니다.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유권자분들의 투표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성과 있기를 함께 또 마지막 남은 기간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